군대에서 했던 그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 나도 한번 해볼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오. 안녕? 응? 난 티티! 친환경 세상으로 따라와봐! 와! 파란 하늘 원해? 이완해! 상쾌한 드라이브 원해? 이완해! 친환경 세상 원해? 이완해! 이완! 안녕하세요! LPG 보는 것 오래된 TV 박병익 명재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어디 나온 줄 아십니까? 인천 자동차 중고 매매 센터에 나왔습니다. 왜? 그동안의 LPG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쪽에 이런 분들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싹 바뀌었어요. 누구나 탈 수 있다는 거죠. 중고 자동차, 특히 LPG 자동차를 어떻게 구해야지 확실한 차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 LPG 자동차 일반거하고 이 중고 자동차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일단 LPG 차량은 조용하다는 거. 조용하다. 연비가 좋대. 연비가 좋다. 가격이 조금 저렴하대요. 아, 가격이. 그렇죠. 디젤보다 가솔린보다 저렴하죠.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소비자들한테는 좋죠. 그러면 그런 차를 지금 저한테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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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를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어떻게 하는지. 네, 중고차는 일단 뭐 떠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몸으로다가 몸으로 떼어야 돼요. 엔진 쪽에 미세한 오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군대에서 옛날에 훈련받던 그런 미세한 오일가 있는 차들은 보면 오일이 젖어 있죠. 아, 맞아 맞아. 이렇게 오래 세우면 바닥에 맞아 흔적이 남지. 오일이 지금 깨끗해요. 깨끗해요? 저쪽까지 보면은 오케이 다 깨끗해. 그럼 앞에는 계속 뒤에 뒤쪽도 이제 디퍼렌셜 같은데 대우 같은데 샌드가 있나 없나 보려면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 머플러 뭐 가스켓 나갔는지 연료 탱크 뭐 누유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어. 뒤에도 깔끔하네. 네, 이런... 아, 이렇게도 봐도 썩은 거라든가 부식된 그렇죠. 거라든가 오일 누유라든가 다 볼 수 있군요. 아, 그럼요. 사장님, 이 차가 딱 보니까 내 눈에도 야너 나름 색깔이 좀 달라. 틀리죠? 접촉사고가 있었군요. 반박 교환. 반박 교환했군요. 네. 요 라인을 보시면 문자 교환된다 안 됐나? 요가 요거 사이. 그다음에 요 단차도 그렇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 실리콘 보고도 이제 문짝을 갈았나 안 갈았나 알잖아요. 신차 때는 이제 이 실리콘 작업을 로봇가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나오지만 맞아. 교환된 거는 사람 손으로 실리콘을 쏘기 때문에 울퉁불퉁 두께도 차이 나고. 그렇지. 넓이도 차이 나고. 그런 걸 보면은 문짝을 교환했다 안 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LPG 중고차를 고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정적으로 여기를 꼭 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분배. 연료 탱크. 연료 탱크. 그게 중요하죠.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열고. 일단은 가스통에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일단 걸기 전에도 한번 맡아보고. 걸고 내기 전에 한번 맡아보고. 그 다음 걸고 한번 맡아보고. 오케이. 지금 현재는 냄새가 안 나. 좋아. 그럼 명장님이 가서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아 예 그렇죠. 예. 시동 걸은 거야 뭐 제가 뭐. 야. 걸렸습니다.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네. 이 칼바를 열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사람들은 잘 열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전문가니까 전문가니까 밸브가 네.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가스 새는 데 있나 없나 냄새 확인하고 게이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럼 앞에 게이지하고도 만나면 아 이거 게이지하고 앞에 게이지하고 똑같아야죠. 그렇죠. 틀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엔진 열었잖아요. 뭘 먼저 봐야 되죠? 자, 일단은 엔진 관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아, 그렇지. 오일캡을 열어야지. 캡을 열어봐야죠. 네. 오! 황금색이죠? 가솔린 같은 거는 보면 새까맣게 탄 거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일 관리가 제대로 못 됐다. 그리고 오일 관리 못 됐고 엔진 상태가 그만큼 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럼 엔진을 일단 봐야죠. 엔진 오일 한번 찍어봐야죠. 깨끗하네요. 오, 깨끗하네. 다음 냉각수. 냉각수 아 요거. 요게 이제 파란색을 띄어야 돼요. 이거 깔끔하네. 여기에 탄 자국이 없어야 되고 깨끗해야 돼요. 오케이. 여기에 이제 녹이 쓸었다든지 녹물이 난다든지 그러면은 그 차는 절대 상태 안 좋은 거. 사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야겠죠. 점검창에 파란색이 띄느냐, 빨간색을 띄느냐, 흰색을 띄느냐 보면은 그 배터리의 컨디션을 알 수가 있어. 일반 중고차를 살 올 때 소비자들도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좋은 거를 살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엔진 점검했잖아요. 아, 그렇죠. 했죠. 실내 안에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예. 자,
시동을. 아, 시동을 걸어서? 자, RPM 올라가는 거 보죠? 오, 올라갔어, 올라갔어. 자, 밑에까지 공회전선 내려왔을 때 딱 정지하면은 엔진 컨디션은 정상.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얘가 올락 내려라. 올락 이거는 컨디션 안 좋은 거고. 안 좋은 거지. 그대로 서 있으면 컨디션이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그리고 또 계기판을 보고도 또 다른 점검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지.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보세요. 자, 계기판에 지금 모든 경고등이 다 떴네. 경고등이 다 떴죠. 시동을 걸었을 때는 저기 싹 꺼져야 됩니다. 자, 쫙 다 꺼졌군요. 하나라도 엔진 체크불 노란불이 뜨면은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다. 오. 그거는 확인을 하고 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가 이제 쭉 점검을 했어요. 그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의 준비.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다면서요. 아, 있죠. 네. 계획서를 쓰기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적으로 점검할게. 등록증을 등록증. 이 차가 정상적으로 상사 이전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아무래도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갑부얼부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네. 이제 주민등록 등본 초본이 있어요. 아. 자동차에도 거기 있는데 저당이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를 알려면은 얼부를 띄워봐야 되고 그다음에 갑부를 보게 되면 이 차의 이력. 최종적으로 누구 거쳐서 갔다 뭐 어디로 거쳐서 갔다 몇 사람 거쳤다 쭉 나오겠죠. 확인하고 가보를 보고 그다음 이상이 없다. 오케이. 이제 자동차의 성능 네. 컨디션을 봐야겠는데 아까 우리 기계적으로 봤지만 서류성으로 이상이 있나 없냐. 이상이 있으면 이제 불량 미세누유 있으면 미세누유 체크. 오래된 차들은 이제 미세누유 같은 거는 조금 쉬고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뭐 큰 문제가 될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워터펌프 누수 자동 미션의 누유 이런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새는 거 있는 차들은 사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한 달에 2,000km. 둘 중에 하나 지나도 보상을 못 받아. 한 달에 2,000km 이내에 내가 성능을 보았는데 다 양호하다고 했는데 이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 보험이라고 책임 성능 보험이라고 들어. 아. 거기서 그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요즘 제도는. 그럼 이런 것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는 해라. 라고 꼭 특별한 팁을 주신다면 사고 난 부분이 여기는 단순 교환이라고 나왔는데 뭐 하우스를 잘랐다든지 뭐 멤버를 잘랐다든지 이런 부분이 차후에 나왔을 때는 계약서에 책임을 지겠다는 란을 별도로 넣어서 계약서에 사인하는 방법도 있고 아 그게 네. 특약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약. 네. 왜냐면 이 차가 사실 중고차에 왔는데 이게 무슨 뭐 때문에 중고차에 온지 사실 사연이 없거든요. 사고 없는 차죠. 뭐 대파난 차 아니죠? 침수 아니죠? 침수가 만일에 나중이라도 확인되면 책임져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특이사항에 그런 게 그래 한두 개 정도는 받아놔도 괜찮다. 아, 오늘은요 LPG 자동차의 특히 중고자동차 부름을 쭉 알아봤거든요. 오늘 텔레비를 보게 되면 LPG의 중고차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LPG의 모든 것 오늘 텔레비 박병의 명별어전 박병의 명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